태평양 전쟁의 판도를 바꾼 단 하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한동안 위세를 떨치던 일본 제국주의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막강한 전력으로 미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던 일본은 어떻게 해서 단 한 번의 전투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뜻밖의 우연과 치밀한 미군의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사건을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일본과 미국의 전력을 비교하면 일본군의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일단 항모에서 11대 4로 일본이 우위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게 다 일본 우위입니다. 예를 들면 항모를 운영하는 통합 전술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일본군이 우위였어요. 항모는 사실 척수만 갖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항모라는 게 주변에 호위함대, 수송함대, 잠수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모 한 척이면 항모 한 척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함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함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항모와 항모가 연합작전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한 척이나 두 척으로 항모 전단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작전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 항모 전단을 통합해서 하나의 전투를 운영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사실 일본이 처음 개발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최고의 성공 사례가 진주만입니다. 사실은 그 엄청난 항모 전단을 가지고 태평양을 거두 들키지 않고 건너가서 통합 공격을 해서 기습에 성공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현대 전쟁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전함의 전투력도 일본군이 우위였죠. 당시 세계 최대 최강의 전함이었던 야마토가 실전에 투입된 것이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해전은 이제 항모 중심의 전투로 바뀝니다. 항모 중심의 전투라는 건 결국 함재기들이 날아가서 공중전을 벌이는 게 이제 해전이 돼버린 거죠. 이것을 담당하는 전투기가 전투기, 내격기, 급강하 폭격기, 보통 이렇게 세 종류가 되는데 전투기와 내격기 성능은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당시 미군 주력 전투기는 와일드캣이고 일본군은 제로센인데 이게 둘이 붙어요. 제로센하고 선해전을 하면 100% 죽는다. 목격한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이나 모두가 한 말이 100%라고 할 정도로 제로센의 우위였습니다. 미군이 유일하게 앞서는 기종은 급강하 폭격기 SBD 돈틀리스와 세계 최고 수준의 항속거리를 자랑하던 정찰기 카탈리나였습니다. 항공기가 좋다고 공중전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죠. 항공 전술, 조종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군 조종사들의 실력은 솔직히 형편없었습니다. 대부분이 10대 초보였어요. 일본군은 전투기는 물론이고 내격기, 급강하 폭격기 조종사의 수준이 당시로서는 세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서 이미 충분한 전투 경험을 쌓았습니다. 항공전술에서도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선진적이었습니다. 항모에는 보통 내격기, 전투기, 급강하 폭격기가 다 떠서 한 팀이 돼요. 미군은 항모 단위로 이 세 개 부대가 떠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 뜨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죠. 예를 들면 전투기가 먼저 이륙하면 급강하 폭격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상공에서. 그러다 보면 또 연료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 떠는 동안 거의 30분 이상 하늘에서 돌다가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을 맞춰서 적함을 공격하러 가는 준비 시간만 해도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고 기름은 엄청나게 소모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항모를 통합 운영하면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1번 함에선 전투기가 떠요. 2번 함에선 내격기가 뜨고 3번 함에선 급강하 폭격기가 뜹니다. 그리고 정해진 자리로 딱 가면 얘들이 하나의 공격 편대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뭐 7분, 10분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수평선에서 서로 항모 전단이 보고 공격기를 출발시킨다면 미군은 공격기가 편대를 구성하기도 전에 일본기가 와서 항모를 침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째, 일본군은 이런 압도적인 전력으로 왜 패배했느냐? 두 번째, 일본은 왜 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잘것 없는 태평양의 산호초인 미드웨이를 공격했느냐?
일본군은 한 번도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는 것도 끔찍한데 미국하고까지 싸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평양은 확보해야 되니까 미군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면 니네도 다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휴전을 맺고 태평양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주만을 기습했던 것인데 진주만에서 정작 항공모함은 한 척도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자 일본군 지휘부가 사실은 정서적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미국은 건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질 못한 거예요. 그러자 해군사령관이었던 야마모토는 다시 한번 미군 항모를 잡아야 된다는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지난번엔 기습해서 실패했으니까 아예 그러면 하와이를 점령해버리자. 그러면 미국 태평양 함대가 봉쇄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듣고 이제 해군성하고 육군들이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건 왜냐면 일본군은 없는 전력으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와이를 점령하면 그 먼 하와이까지 병참선을 유지할 수송선이 없어요. 다 끌어모아도 단기 작전밖에 못한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자 야마모토가 수정안을 냅니다. 진주만을 공격하는 대신에 진주만에 있는 항모를 끌어내서 타격하는 작전을 구상하는 거죠. 그럼 어디로 끌어낼 건가? 그때 들어온 곳이 미드웨이였습니다. 미드웨이는 하와이에서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태평양 쪽으로 나와 있는 최고의 전초기지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영토니까 여기를 점령하면 항모들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드웨이를 재빨리 점령한 다음에 주변의 항모를 매복시키고 육지와 항모에서 나간 항공기들로 미국 항모를 격침할 수 있다.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육군과 대본영 해군 수뇌부는 반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야마모토가 도저히 이 반대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둘리틀 항공대라는 특공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폭격한 거죠. Here are the last pictures to come out of Tokyo before Pearl Harbor, cursing with all the realism possible for air raids, which they assured the emperor and people of Japan would never be experienced. 둘리틀 공격대는 전과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거였어요. 그냥 폭탄 몇 발 떨어뜨리고 간 거였는데 일본군 수뇌부가 깜짝 놀라버립니다. 천황의 땅이 폭격을 당했다. 절대 미군한테 공격받지 않는다고 했던 본토가 미군에게 습격을 받았다. 갑자기 육군까지 나서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 말대로 미드웨이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미드웨이 작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미드웨이 전투의 관건은 기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미드웨이 작전은 시작할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실수로 점철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전력 분산이었어요. 원래 일본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11척의 항모 중에서 8척을 이 작전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뭐 거의 압도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얘기가 이상해지면서 항모 2척이 알루샨 열도 작전으로 가버립니다. 이것은 미드웨이와 상관없는 완전히 별개의 작전이었는데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진행해버린 거예요. 그래도 6척이 미드웨이로 갈 예정이었는데 또 2척을 쓸데없이 산호의 해전에 보내버립니다. 여기서 그 항모 2척이 다 손상을 입어서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항모 4척 아카키, 가가, 키류, 소류만 미드웨이에 보내게 됩니다. 산호의 해전은 또 하나의 오류를 남겼는데 당시 미 항모 2척 렉싱턴과 요크타운이 해전에 참여를 합니다. 렉싱턴은 침몰하고 요크타운은 큰 손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둘 다 침몰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4척이고 이제 적한테 남은 건 2척밖에 없다. 게다가 산호의 해전에 참여했던 5항공모함 전대는 가장 실전 능력이 떨어지는 함대였는데 그래도 2대1로 붙어서 우리가 이겼다. 뭐 그렇다면 최강 전력을 자랑하는 1, 2 함대가 가는 미드웨이에서는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았어요. 산호의 해전에서 피해를 입었던 요크타운을 긴급 수리해서 미드웨이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크타운이 산호에서 침몰했다고 생각해서 미군 가용 항모를 최대 두 척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객관적 전력이 동등하다고 해도 우리가 조종술이나 전투 경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군 따위는 이제 별게 아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미드웨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건 항상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자가 토끼를 사냥할 때 이건 너무 창피하니까 내가 한쪽 발은 접고 뛰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전술의 기본이고 여기서 일본군이 마지막 실수를 합니다. 모든 전쟁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워게임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군으로 설정된 장교들이 진짜로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벌어지는 미드웨이 해전에서 실제 미군이 했던 전술 그대로를 재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붙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작전을 바꿔야 되는데 이럴 수가 없다. 미군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다. 걔들은 바보니까 이쪽에서 올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마구 우겨가지고 결과를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그 야마모토가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야마모토의 명성에 이제 획기적인 이제 오욕이 되는 건데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결국 미드웨이 공격 함대 편을 들어주면서 일본군은 운명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미드웨이 전투는 5분 10분이 운명을 좌우를 해요. 6월 4일 새벽 4시 30분에 미드웨이 공격 편대가 발진합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먼저 미드웨이에 있는 육상 기지를 공습해서 미드웨이의 방어력과 항공 전력을 무력화하고 다음 날 상륙군이 미드웨이에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지를 일본군 기지로 바꾸고 미드웨이를 탈환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다가올 미군 항모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진주만에서는 미군이 잠자고 있을 때 일본군이 공격을 해서 항공기를 다 격파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미 항공기가 이륙하고 빈 기지를 공습하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건은 일본군의 함재기가 미드웨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갑자기 일본군 함대에 미국 공격기들이 나타납니다. 7시 10분에 미드웨이에서 출발한 내격기들이 일본군 함대를 공격하게 돼요. 물론 이 내격기들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이들이 일본군 함대를 공격해 오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얘들이 잠자고 있을 때 미드웨이를 습격해서 아무런 공격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온 거예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에 보이지 않는 실수 중에 하나는 진주만의 기억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주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완벽한 기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요. 근데 미드웨이 때는 미군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미군의 암호 해독팀이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군의 로스토프 중령이라는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습니다. 바로 AF라고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군의 암호문을 해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여다봤더니 지난 3월에 일본군 교신 중에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문장을 찾아낸 겁니다. 요걸 힌트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다. 하와이로 지나갔을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드웨이라는 거를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상관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걸로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러자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로스토프 중령은 AF가 미드웨이 제도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일본군에게 AF를 언급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가짜 정보를 흘리는 것이죠. 그는 무선으로 하와이에 긴급으로 위장복을 합니다. 미드웨이 제도의 해수 정화 장치가 고장나서 식수가 다 떨어져 간다는 내용이었죠. 이 보고가 일본군 통신부대에게 감청당할 걸 알고 흘린 거죠. 예상대로 일본은 암호문으로 이 인물의 말을 본국에 보고합니다. AF의 식수가 떨어져 가고 있다.
결국 AF가 미드웨이 임이 밝혀졌고 미드웨이 제도에 곧 일본군의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게 확실해집니다. 미국은 암호 해독의 힘으로 일본군을 기습할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이 없었던 나구모 사령관은 미국의 역기습에 당황하게 됩니다. 함정 공격용으로 대기시켰던 나머지 절반을 육상 공격용 무기로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요 직전 7시 28분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정찰기가 미군 함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무전을 잘못해가지고 항모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갑자기 일본군 지휘부가 난리가 납니다. 똑똑한 친구는 거기 구축함만 있을 리가 없잖냐. 배를 봤다면 항모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절반을 무조건 투입할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미드웨이도 공격해야겠다고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망설이다 보니까 미드웨이 공격을 위해서 무장 교체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시 47분에 미드웨이발 해병 항공대였던 헨더슨 소령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 급강하 폭격기 16대와 B-26 폭격기 15대가 습격을 합니다. 이 공격 부대는 폭탄을 한 발도 맞추지 못했고 헨더슨 편대는 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2차 공격 직후에 일본군 정찰기가 항모를 봤다는 얘기를 그제야 합니다. 그러자 나구모는 이제야 비로소 지상 공격에서 함대 공격용으로 무장 교체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일본군 항모들 전체가 미군 항모를 공격할 준비를 완료할 때는 9시가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미군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일본군이 미 항모의 존재를 망설이는 동안 미군은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출현한 미군 공격기는 호넷에서 발진한 뇌격기 편대였습니다. 뇌격기는 해면에 바짝 붙어서 수평으로 진행하다가 어뢰를 공격합니다. 해면에 바짝 붙어서 가야 되니까 전투기 공격에 제일 취약합니다. 미군 전투기들은 공중전을 시작하자마자 제로선에 밥이 됩니다. 호넷에서 출발한 공격기들은 3분의 1은 다른 방향으로 갔고 윌드런 편대는 전멸했습니다. 280km나 떨어져 있는 일본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더 헤매다가는 연료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연료가 거의 바닥날 10시 20분에서 30분쯤에 구름 아래 바다에 떠있는 일본 전투함을 본 겁니다. 이 전투함은 미국 잠수함을 추격하다가 떨어졌던 건데 잠수함을 쫓아버리고 본대로 귀환하는 길이었어요. 맥클러스키는 저게 분명히 본대로 귀환하는 전투함일 것이다 라고 보고 구름 속에 숨어서 그 전투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과연 일본 항공모함이면 본 함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당시 바다에 있던 일본군은 산발적으로 공격해오는 미군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필 여기다 구름이 깔려가지고 급강하 폭격기가 접근하는 걸 전혀 발견을 못했어요. 급강하 폭격기는 수직강하기 때문에 당시 어떤 대공무기도 수직강하는 급강하 폭격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미사일로 맞추겠지만 그때는 기총사격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강하 폭격기는 반드시 공격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없는 사이에 이미 거기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 결과 미드웨이 해전에서 5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군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3척의 폭탄을 직격시킨 것입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발을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본군 격납고에는 무장 교체하느라고 어뢰와 폭탄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한 발만 격납고에 떨어져도 말 그대로 대폭발이 일어나버립니다. 나구모가 타고 있었던 기함 아카키가 단 이 한 발에 침몰해버립니다. 남은 희류는 끝까지 버티면서 다음날 미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크타운호를 침몰시키죠. 하지만 미군 항모에서 출발한 공격기들이
마지막 남은 히루까지 공격해서 바닷속으로 침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네 척이 모두 태평양에 침몰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투함 두 척과 항공기 250여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합니다. 미군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했지만 요크타운의 승무원들은 모두 생환시켰습니다. 미군의 손실은 전투함 한 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의 전사였습니다. 일본군의 손실은 항모뿐만이 아니라 항모에 탑승했던 조종사와 정비사 등 그들이 오랫동안 양성해온 최고의 인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군 따위는 이제 별게 아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미드웨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건 항상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군에 보이지 않는 실수 중에 하나는 좁은 능선에 일본군 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전투 이름이 피해 능선 전투로 불립니다.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왜 패배했느냐? 일본의 전략 실수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대본영의 전쟁 전략 부재.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비해서 준비된 전략이 너무 급조된 것이었죠. 원래 중국과 만주를 노리다가 미국의 금수 조치 때문에 태평양으로 화살을 돌린 것이라 전체 구상이 엉성하고 빈 곳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제대로 전략이라도 짰으면 모르겠는데 일본군 내에서 육군과 해군의 갈등은 끔찍했죠. 근데 사실 어느 나라나 육해 공군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필요할 때 협력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 더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대본형에서 육군 뭐 해군 합동 회의를 하면 해군 사령관은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잣댑니다.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자는 신용한다고. 세 번째는 경직된 조직 문화와 관료주의입니다. 일본군이 진주만 기습해서 미국 항모를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모 침몰을 시키는 방법으로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가 미드웨이 공격, 그 다음은 알루샨 공격, 남태평양에서 미국에서 호주로 오는 항로를 차단하자는 세 가지 안이었는데 이 셋 중에 싸워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야 했는데 이 셋을 발휘한 것이 조직이 다르다고요. 결국 야마모토 안이 승리하지만 야마모토도 다른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안을 하고 2, 3안을 폐기한다가 아니고 다자로 결정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어이없는 미드웨이와 알류샨 동시 진행 작전이 시행되었고 이게 성공하면은 3안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이 정비가 됩니다. 일본군의 관료주의와 적당주의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입니다. 항모 전투라는 것은 이 당시에 새로운 전술이었고 최첨단의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군이든 항모 전술은 다 초보적인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항모 전술이야말로 혁신, 도전, 창의의 시험대였던 것입니다. 일본군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항모 전단에는 가장 창의적인 인재들을 투입했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 전단에는 아랫사람에게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풍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바람에 지휘관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였어요. 이런 풍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화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일본의 어떤 폐쇄성, 체면 문화, 경직성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뒤집는 걸 못합니다. 미드웨이 해전처럼 5분의 승부에 이런 순간적인 경직성이 승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던 겁니다. 네 번째가 미국 공포증입니다.
유럽전쟁, 독소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생산량이 전쟁 전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봤습니다.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대포와 폭탄과 트럭을 3분의 1을 미국이 갖다 댔으니까 당시에 미국의 공업 생산력은 정말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항모만 해도 태평양 기준으로 일본군은 11척, 미군은 4척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까지 일본군이 추가로 건조한 항모는 한 척뿐이었어요. 미국은 개전 당시에 이미 10척을 동시 제작하고 있었고 종전전에 실전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생산력이 늘 부담스럽기 때문에 야마모토는 기습적인 전술로만 미국을 상대할 수 있으며 미국을 굴복시키기보다는 길을 꺾어서 협정을 맺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일변도에 무리한 전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정찰기, 수송선, 가능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격에 치중하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이 단기전, 순간적인 전투에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는 전력의 균형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본군은 이런 불균형 속에 있었고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남은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3안, 태평양에서 호주로 되는 연결점을 차단한다. 일본 해군은 호주와 인접한 솔로몬 제도를 점령하고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솔로몬 제도를 점령해서 그 지역의 제해공권을 장악해서 미국과 호주 간의 연결을 차단하고 과달카날 섬을 남방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최강 세력인 미국의 남태평양 지역의 진출을 억제해야 했고 미국은 자원의 보고인 남방 지역이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 시발점이 과달카날 섬이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진출하자 미군과 호주는 깜짝 놀랍니다. 호주는 땅은 엄청나게 넓지만 인구가 적잖아요. 호주가 군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일본군이 호주에 상륙하면 호주는 유럽에 파견한 군대까지 불러들여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솔로몬 제도 과달카날 섬에 해병대를 상륙시켜서 일본 해군이 완공을 앞두고 있던 비행장을 점령하고 비행장의 이름을 미드웨이 해전에서 전사한 헨더슨으로 변경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그 다음날 야간을 틈타서 섬 북쪽의 작은 사보섬에 정박 중인 미국 중순양함 4척을 폭격해서 침몰시켜버립니다. 그 결과 미 해군 구축함과 수송선이 도망쳐버렸고 미 해병 1사단은 과달카날 섬에 고립된 채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과달카날이 미군에게 넘어갔다는 것 소식을 들은 대본영은 과달카날 섬 탈환을 명령합니다. 일본군은 과달카날 투입에 일반 수송선이 아닌 구축함을 동원했는데 이것은 오직 신속한 이동만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비좁은 구축함에 병력과 물자를 싣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병력의 절반 이상은 물론이고 대포와 같은 중화기는 그대로 일본에 남겨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달카날 탈환전에 동원된 것은 916명의 이른바 알보병 뿐이었죠. 이미 과달카날에는 중무장한 1만 천여 명의 미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일본군의 과달카날 섬 탈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무적이다. 열흘이 지난 8월 18일 밤 일본군은 자신들의 공격 목표였던 비행장에서 동쪽으로 30km 이상 떨어진 해안에 상륙합니다. 미군의 열세함을 확신한 일본군은 후속 부대 지원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큰 오판이었죠. 대본영이 부실한 정보력도 문제의 주 원인이었지만 육군 자신들이 연승에 취해서 자신들을 무적의 황군이라고 자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의 참패는 비밀에 붙여져서 이들은 그 사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지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섬이니까 해안선을 따라 쭉 가면 도착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진격합니다. 모든 군대 전투는 결국 지형이에요. 게다가 일본군은 정말 자신 있는 전술이 하나 있었는데 야간 전투와 백병돌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모든 군대들이 야간 전투 훈련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에 일본군 병력들이 군도와 총검을 들고 돌격하면 이 약해 빠진 미군
혼비백산에서 괴멸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이 기대한 오합지졸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정예병력이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에게 내려진 명령은 총격전으로 응전하면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와 총검에 의지한 돌격. 일본군 장병들은 총검을 들고 앞으로 내달리다가 실탄 한 번 쏴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날이 밝자 미군의 전차대까지 나타나면서 사태는 최악으로 흘러갑니다. 미군 전차들은 개미 밟듯 일본군 잔존 병력들을 일방적으로 죽입니다. 단 하루의 전투로 916명 중에서 777명이 전사합니다. 미군 전사자가 겨우 35명이었으니까 이날의 전투는 일본 육군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죠. 그러나 9월 12일 밤 일본군이 다시 헨더슨 공항을 폭격하면서 과달카날 2차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집니다. 대본영은 과달카날 방면에 전력을 대폭 보강했지만 여전히 미군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여단급 규모의 지상군 병력만을 증파합니다. 이전에 미군에게 대패한 것은 해안선을 따라 단순하게 진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지휘관은 병력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전술이 더 끔찍한 전술이었어요. 정글에 집어넣어서 정글을 통과해서 공격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미군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글을 통과한다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4km에서 8km밖에 진군을 못합니다. 보병들이 박격포탄까지 들고 그 정글을 헤쳐나갑니다. 결국 분산된 병력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동시에 양동작전을 한다는 작전이 어그러집니다. 미군은 여러 정보망을 통해서 일본군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남쪽 정글 방면으로 진지를 구축해서 일본의 기습에 대비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야간에 그야말로 용기만 가지고 일렬로 돌격했습니다. 좁은 능선에 일본군 전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능선의 이름이 피해 능선이 되고 전투 이름이 피해 능선 전투로 불립니다. 나중에 날이 밝은 다음에 시체를 보니까 정말 겹겹이 쌓여있더래요. 그런데 미군 입장에서는 고맙기 그지없죠. 기관총 앞으로 포개지면서 들어오니까 과달카날 전투에서 일본은 자원과 기동력에 절대 우세했던 미국의 전술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때 전투는 과달카날만이 아니라 공중과 바다에서도 벌어지는데 과달카날 해전은 일본 해군이 겪은 최초의 패전이자 남태평양 지역의 재해 제공권을 상실하게 만든 전투였습니다. 반면에 미군은 태평양 진출선을 지키는 동시에 총반격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미군은 일본이 차지했던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를 공습하며 일본군의 사기를 꺾고 마침내 니미츠 사령관의 태평양 함대와 육군인 맥아더 장군의 남서 태평양군이 합동작전으로 첫 대규모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항공전력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로센과 와일드캣은 사실 선회전을 벌이면 와일드캣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전술들을 개발하게 돼요. 그러자 와일드캣도 밀리지 않게 됩니다. 조금 후에는 헬캣 같은 신형 전투기가 투입되면서 성능면에서도 제로센을 압도하게 되고 조종술마저도 미군의 우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군은 필리핀을 빼앗기고 이오지마가 함락되면서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미군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죠. 자, 그렇다면 일본의 야욕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하게 될까?